오늘은 그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선태식 집사님이 그 질문 세 개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오늘 그 계속 진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제가 그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을 신학에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달았는데 뭐냐면은 그 쿤이 패러다임 이론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고전적인 자연과학과 그또 다른 어떤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은 자연과학에서 어떤 관찰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명제가 그 고전적인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그게 중립적이고 순수한 어떤 그런 언어로 어느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쿤에게 있어서는 그 지금 산출되는 자연과학적 명제들이 단순히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 언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명제를 산출해내는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사회 그 자연과학자의 집단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염두에 두고 이그 명제가 자연과학적 명제가 성립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진술될 수가 없다면은 만약에 자연과학적 명제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해석하기 여지가 분명히 자화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쿤은 보고 있는 거였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과학적인 세계 속에서 나오는 이 명제로 자연과학자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명제들이 도출된다면 그런 어떤 상황과 가정들이 그 인문과학 또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킹은 그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이제 그 신학에 있어서 그 신학의 역사를 이제 이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그이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도입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논리실증주의 이후 쿤에 의하면 이 명제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자연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뿐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은 정신과학의 영역에서 충분히 응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킹의 이론이고 킹이 또 쿤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만약 새로운 종교계의 출현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패러다임 간의 경쟁, 즉 종교 간의 경쟁은 결국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패러다임의 병행된 유지가
요즘에도 이어지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킹이 이 패러다임 이론을 가지고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각세 가지 세계 종교, 즉그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계 종교의 본질을 찾고, 그 종교의 본질이 역사적인 어떤 가정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해석되었는지, 그 해석의 틀로서 이제 패러다임 이론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틀을 가지고 당시에 그 어떤 본질이 어떻게 변형되었고 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그 킹의 패러다임 이론의 목적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국 킹이 추구하려고 했던 게 종교의 앞으로 종교의 모습, 또 그리고 그 각기 종교가 있고 있는 본질이 어떻게 이제 또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방향성을 예측하고 또 그걸 또 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또 미래의 어떤 그 세계의 구조 속에서 종교의 역할 또 종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결국 이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게 바로 킹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킹의 패러다임 이론은 어떤 하나의 각기 종교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교의 그 종교가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역사적 단계, 역사적 과정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패러다임이 수용되고 폐기되고 또 경쟁되고 종교들 간의 경쟁을 이제 종교를 간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경쟁으로 이제 킹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 가운데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 어떤 해석의 툴로서 이제 보기 때문에 각 종교의 패러다임은 그 자체의 종교로서의 패러다임으로서 해석될 뿐이지, 이게 비교되거나 뭐 우선시되거나 또 어떤 종교의 패러다임이 살아남을 것인지 또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킹에게는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앞으로 그 패러다임이 유지되거나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킹에 있어서는 그 세계 윤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기능, 또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그 초점을 맞춰 그런 어떤 또 그렇게 형성되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면 구성할 뿐이지, 종교들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그 우위를 점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유지, 이런 거는 이제 한석킹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단일 패러다임 내에 단일 종교 내 교파 또는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지속적인 움직임인가, 아니면 패러다임이 구축된 완료된 상태인가를 문제인데, 이거는 그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전거에서 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확정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에 점진적으로 가깝게 나아가려는 게 장각의 목표라고 했을 때, 거기로 확정된 패러다임이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지속되는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라고 할때 당연히 이 종교의
종교성에서의 패러다임도 확정되거나 어떤 구축된 그 확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형성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종교가 탄생하면서 가졌던 그 본질들이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구킹에게는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이 세계적 비기 가운데서 종교가 감당해야 될수 있는 어떤 역할, 또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 찾아내는데 이그 목표가 있지. 어떤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면 새로운 교파 또는 새로운 어떤 정파는 생겨날, 그 발생할 그런 소지는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패러다임의 이론이 하나의 해석학적 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해석학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계, 해석학의 한계성이라는 게 어떤 그 주관적인 그 범주로만 범주에서 벗어나서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범주를 가지지 못한다면 또 하나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다원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원성을 벗어나셨다. 왜냐하면 확정된 진리가 없고 또 확정된 또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수 있는 게뭐 자연과학의 범주에서는, 그 정신과학의 범주에서는 그게 존재하셨다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명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그 명제들이 유지되고 또 보존되고 또 확정되고 할 뿐이지, 그주에서 어떤 거대 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생겨날 여지가 이 해석학적 툴 속에는, 그 범주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결국 해석학의 또 하나의 어떤 결과물은 다원성을 유지하셔, 다원성을 품을 수밖에 없다. 다원적인 세계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종교나 정파나 그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그 역사적 상황과 연계지어 생각할 때 이제 또 새롭게 되돌리는 문제지. 결국 그 킹에 있어서 의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게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각기 종교들이 킹의 논리로 세계 윤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만한
성숙함을 그 각기 종교가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또 우리가 또 물어야 할 질문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세계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 그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세계 종교가 만약에 이 세계 윤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패러다임과 그 해석학적 범주를 벗어나서 거기 통일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 세계 종교가 성숙함을 가지고 있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킹의 이 논리는 킹의 구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념적인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구조 속에 또 있지 않은가 그 잠시 그렇게 또 제가 문제를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금 현대의 이 종교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각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그룹의 어떤 쉽게 하면 정파적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로 보편화된 그런 어떤 세계 윤리를 위한 그런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각기 정파가 또 각기 세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성숙함을 유지,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큰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왔습니다. 이, 어, 제, 그, 지난주에 하셨던 그 질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보고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없으면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보면서 이제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스 킹은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집중함에 있어서 이제 한스 킹이 의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그 떨어져 새롭게 생겨난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를 바탕으로 또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생겨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그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기 보시면 우리가 유대교에서 이제 그 중심은 유대교의 중심은 한스 킹은 출애굽과 또 율법과 이제 땅의 약속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심적인 이 모든 내용들은 또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해석으로 출애굽 이야기나 율법에 관한 어떤 해석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전부 다이 유대교의 중심적인 인연들을 또 기독교 안에서는 영적인 걸로 이제 해석하고 또 수용하는 것을 또이 한스 킹의 그 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스 킹은
또 지난주엔 우리 아브라함을 이제 새 종교의 중심인물로 봤듯이 또이 아까 그 유대교의 중심인 출애굽과 그 시내산 율법과 땅의 약속에 있어서 또 중심인물이 되는 그 모세를 또 공의 이새 종교가 함께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이 한스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새 종교의 그 지도자 중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그 모세도 이제 이새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유대교와 그 이슬람의 시작에 보면 또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여기서 이제 킹이 그 의료하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또 유대교라는 종교가 각기 그 엄격하게 그또 분명하게 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꾸란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이 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람 또 모세 또기 그 아람까지 그 긍정적인 인물로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 기독교에서 마찬가지 이 모세나 아람이나 이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아브람 또그 성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족장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기독교에서 여전히 어떤 그 약속의 인물로 약속의 어떤 그 신앙적인 조상으로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런 수용들이 여전히 이슬람에게로 나타나고 있고 또 모세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하나의 예언자도 또그 하나의 책을 만든 그런 인물로 이제 꾸란에서는 여전히 그 공식화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토라 율법도 여전히 그 이슬람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킹은 보고 있고 그게 또 역사적 닌그 어떻게 보면 결과물들이고 그게 또 이슬람이 시작하고 기독교가 시작한 어떤 그 바탕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킹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속에 기독교의 패러다임의 그첫 번째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근설교는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에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묵시문학이 어떻게 태양견과 묵시문학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묵시문학이 묵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이념이랄까 내용은 뭐냐면은 헬레니즘에 대한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와 헬레니즘의 옷을 입은 그 종교에 대한 철저한 거부 또 그리고 그러면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운동이 바로 이 묵시론적인 묵시문학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바로 어떤 헬라적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철저한 거부, 철저한 대립을 통해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정파들이 그 당시에 꽃을 피우고,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성립되면서 이제 유대적 기독교를 이제 그 한스 킹은 또 끌어들였습니다. 그 유대적 기독교를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대적 기독교와 이제 헬라적 기독교를 그렇게 나눴는데 그두 번째 패러다임이 이제 헬레니즘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그 한스 킹이 유대교적 기독교와 헬라적 기독교를 나누는 이유는 유대교적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뿌리,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유대교 쪽 기독교를 이제 킹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관계를 그 철저하게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어떤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그 있지는 않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그 초기 교회 기원이라는 그 제임스 던이 짓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그 초기 교회 기원 상관을 보시면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이제 헬라적 기독교로 분열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 어디에서 그때가 어떠냐면 이제 베드로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그 유대교적 기독교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적 기독교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초기 교회 기원이라는 이책 상관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던이 보기에는 그 유대교적 기독교가 처음에는 우시하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몰락하면서부터 그 유대적 기독교가 기독교마저도 이제 그 힘을 잃고 이제 헬라적 기독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대교적 기독교의 우리 그 헬라적 기독교의 분열이라고 할까? 그 분열의 과정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와 사도 후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교부들의 문헌들을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만은 그 아달베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번역돼서 교부와 만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거는 보면은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보시면 뒤에 부록판에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거부들의 문은 되게 많습니다. 거부들의 문은 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거스틴까지 여러 교부들이 지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교부들이 지은 그 문헌들이 한국에 얼마나 번역했는가를 이 부록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 또 히폴리투스 그 터툴리안 그리고 폴리캅 그레고리우스 헤르마스 또 여러 교부들의 문헌들이 얼마나 한국어로 번역됐는가. 그래서 이 부록을 보시면은 가톨릭에서 번역된 게 있고 개신교에서 이제 이 교부들의 문헌들이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문헌들을 참고로 읽어보시려면 이 책에 있는 그 저자를 통해서 아마 교부들의 문헌들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부들의 문헌 중에서 대부분의 그 문헌들의 저자들이 대부분 헬레니즘으로 넘어간 기독교의 문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 뭐냐, 교부들도 그렇고, 교부들의 내놓은 자료들, 문헌들도 대부분 이제 헬레니즘의 옷을 입은 그 헬레니즘의 사고를 통해서 해석된 기독교 이해에 관한 문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진다면 여기 보시면 에비온파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비온파 복음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신 그 유일한 유대교적 기독교의 문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책들은 문헌들은 대부분 그 헬레니즘의 옷을 입은 그런 그 문헌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킹은 유대교 안에서 이제 이그 혹은 그리스를 사용하는 하천 계급 그런 사람들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에 의하면 이 유대교 안에서 정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뭐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뭐 그리고 바리새인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원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참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이 공동체는 앞으로 영구적인 그 공동체로 설립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 그 묵시불학적 상황 속에서 생겨난 이 그룹은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그 앞에 나오는 또 어떤 일은 그게 원시 공산주의의 모범으로 보인다고 했던 그 모든 재산은 개인적인 재산을 팔아서 함께 통용했다라는 그 기사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더 따지고 보면 이 임박한 종말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이지. 이게 그래서 그 행위가 그런 어떤 생활 양식들이 오래 가지도 못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걸 공동적으로 이제 분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생활들은 오래 가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가난에 대해서 그 다른 이방 교회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까닭도 바로 처음에 그 있었던 그런 운동 때문에 그런 나중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묵시론적 종말론적 공동체고 어떤 임박한 종말을 대망하고 있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유대교와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는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 이 중요한 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교와 그 분리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찾기에 기독교를 무엇으로 규정을 하냐면 성령의 종교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무엇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바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성령 체험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 오순절에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이또 절기는 유대교에서 특히 컴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성령 체험의 사건도, 그리고, 그 메시아적인 모든 이 사상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유대교 토양 속에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게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사회적 구조를 잠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유대교의 그 종교적 이념 때문에 그 시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린들이,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보통적인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완전히 어떤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을 또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원조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공되는 그 원주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사이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 율법학자들, 소위 말해서 율법학자들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해설하고 또 교육하는데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 학자로서의 대가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율법 학자는 또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그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데 하나의 그런 도움이 될수 있었지만 순수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했던 그 율법 소위 율법 학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70인으로 구성되는 산헤드린 의회에 이제 바리새파로 신들도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그 바리새파 신들은 대부분 율법학자여야만 이 산헤드린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사회 속에서 전혀 유대교의 공동체에 들수 없었던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생아, 성전 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주온 아이 고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의료교 공동체에 끼일 수 없는 그 어떤 그 탈무드에 보면 이 사람들 그 사생아 성전 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주온 아이 고자를 공동체의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에 끼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사회적 계급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기독교라는 새로운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특징들은 바로 유일신 구약 성경을 수용하고 율법을 또 지키고 성전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런 점에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런 차이점,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이 한스킨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나오는데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본토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지역 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떠난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중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라는 말과 유대교라는 말과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묵시무락이라는 말에 세 가지 종류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은 헬레니즘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하게 거부 하려는 그 집단이 바로 유대교 집단이고 또 종교로 말하면 큰 종교로 이야기하면 유대교 집단이고
짧게 이야기하면 히브리 파라는 그또 하나의 부류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파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헬라적 문화와 종교를 수용했던 사람들을 헬라파를 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제 히브리파는 전혀 그런 헬레니즘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두 부류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하자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기독교가 분열될 수 있는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그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하게 거부하려는 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 또이원 기독교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그 문화와 또 종교를 수용하려는 그 헬라파의 사람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것은 형성했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그 유대교적 기독교와 헬라적 기독교가 분열될 수 있고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을 이미 그 원인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독교를 가르치는 용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이 말은 백신경의 이글라티우스라는 그 교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됐던 용어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용어는 2세기 교인들이 선호했던 그 용어고, 또 제자들, 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형제들, 성도를, 택한 받은 자들, 가난한 자, 친구, 의인, 구원받은 자들, 이런, 다양한 용어를 이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표현하고 있었던 용어를. 그리고 예부에서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표현했던 용어가 길, 또 이단, 나사렛 이단, 또는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 외부에서 기독교를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의 특징들을 이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 직후에 연속되는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표현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이 공동체가 하나의 확정적인 공동체로 존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유지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연속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유대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던도 이 킹처럼 초기에 그 기독교는 이그 유대교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돈의 이야기를 하려고 참가를 하는데, 우리의 주택 세트는 한스킨에 글 속였네. 이걸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싶어요. 너무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저어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한스킨이 유대교와 또그 기독교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 중에서 이 히폴리토스라는 교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지는 사도 전생이라는 이 책은 바로 3세기경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그 제도화된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 전생이라는 문헌입니다. 이 문헌을 보시면 3세기 로마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예전과 어떤 내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사도전생이라는 자료입니다. 혹시 초기에 로마 교회의 어떤 사항들을 보시려면 사도전생을 이라는 이 교보문헌을 참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그 유대교와 또 기독교의 그러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구별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할 때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같은 태양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그 뭐냐가 내려주시는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그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또 특별히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동 구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보시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전들 세대나 그리고 이 성찬 이런 것들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고백한 주로 고백한 그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도 선물하는 의미에서 유대교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볼때이 세례와 성찬을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로 분리돼 나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또 구성요인이고, 거기부터 이제 기독교가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결국에는 이 세계 종교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종교의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킹의 이 그리스도교와 이 유대교 이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가 추구했던 이 세계 윤리, 또그 세계 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또 종교 역할을 이제 구상했던 게이 킹의 의도였다면은, 만약에 이런 킹의 구상이 최선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떤 방향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을까를 제가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었습니다. 무스라프 볼스의 배제와 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제와 퐁. 볼프의 이야기는, 혹시 이 책을 보셨을까? 이 책, 배제와 퐁. 배제와 퐁이라는 책을 혹시 읽으신 분 있습니까? 볼프, 미슬라프 볼프입니다. 몰트만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눈, 뭐냐면, 철저하게 기독교의 핵심인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 화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볼프라는 이 사람은 원래 크로아티아의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신, 이 크로아티아 출신이고, 우리가 알듯이 나는 역사적으로는 그참 크로아티아 내전, 그 종교적인 그 전쟁 속에서 자라났고,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뿌리를 이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볼프라는 사람. 이 볼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한 체험들, 그 크로아티아 내전 속에서 그 종교 간의 어떤 격렬한 전쟁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용서하고 할수 있을까?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그냥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포용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고민들을 기술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이 책은 아마 이 그리스도교, 한스 킹의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계속 강독하면서, 이런 킹이 추구했던 이 세계 종교와
어떤 이렇게 윤리로서의 정교적 적절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그 기독교 본질은 그 십자가의 와 고난을 가지고 이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도 있다. 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문을 열어주는 책이 바로 이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또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준비했는 것은 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질문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